안녕. 저는 오늘 이렇게 입고 탈색을 하러 갑니다. 제가 계속 흑발로만 지내다가 완전 몇 년 만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냥 염색이 아니라 금발로 할 수 있으면 할 거예요. 기대됩니다. 안녕. 어, 뭐야? 뭐지? 누구니? 갑자기 여기 왔어. 갑자기 댕댕이가 나한테 오더니. 모르겠어요. 저한테 왜 왔죠? 깜짝 놀래. 갑자기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로 와가지고. 근데 이모이 누구 모모? 아, 저기 옆거기. 아, 진짜요? 지금 찾고 있는데 너무 잘 입어가지고. 짱짱 내려오짱. 근데 저 머리를 제가 3일째 안 감고 너무 탈색해가지고. 아, 오늘 탈색해? 마스크 써서 괜찮으시죠? 네. 냄새 안 나겠죠? 괜찮아요? 떡은 안 줬는데. 떡은 아니시네. 네, 저 근데 냄새가 좀 나요. 지금 모델 탈색할 때는 네. 안 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해주시는 분한테 좀 팽팽인 것 같아서. 이거는 그럼 폐기할까요? 네, 어차피 새로 오늘 붙일 거예요. 응? 어, 나한테 또 왔네. 어, 아니네. 지나갔네. 일로 와. 왜 나한테 와? 오늘 뭔가 개운하면서 동시에 약간 좀 아플 수 있겠다. 네. 개운하는 동시에 아파질 것 같아요. 탈색하실 때 아프셨어요? 네. 저도 한 이틀 안 갖고 갔거든요. 아. 근데도 아프더라고요. 근데 지금 3일이니까 좀 덜 하겠죠? 어제 원래 감으려다가 제 친구들이 다 탈색을 했는데 어, 왜 감냐고. 절대 감지 말라고, 탈색하면. 미친 짓이 있어. 맞아. 지옥으로 들어가. 저는 울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왜 울었냐면 탈색을 다 하고 염색을 덮었을 때 눈물이 나는 색이고 내 고통과 맞바꿈이 이거라니. 아, 아, 진짜 그 정도예요? 근데 너무 어둡게 덮어주셔가지고. 아, 탈색 기억했는데? 완전 염색하기 전에 톤으로 다운 시켜놓고 그분도 좀 당황한 거여서 응, 의미 없다. 와, 진짜 허무하겠다. 밝게 하려고 갔는데 전이랑 다를 게 없이 영, 근데 막 그렇게 막 멀리 여기는 강남역 쪽이거든요? 또다시 온 페이버리스타일. 맨날 여기만 와. 이번에도 성공적이길 바라고. 안녕하세요, 초담쌤. 아, 후치가 아주 딱 봐도 후치가 보이시는데요? 왜 인사했어요? 아, 근데 아직 안 우리, 아니 너무 웃기네. 우리 많이 길었죠? 엄청 많이 길었죠? 저희 그 잘랐을 때 여기였던 것 같은데? 네. 그쵸? 끝에 허리가 엄청 길었죠? 근데 이거 다 너무 잘려요. 탈색해가지고. 아깝긴 하다. 조금 기르면 긴 머리 있대, 그쵸? 조금만 기르면요? 아닌가? 긴 머리 하고 싶으면 붙이면 되니까. 우리는 못 길러요. 길렀어요, 이번 생은. 머리 진짜 끊어질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어디까지 끊어져요? 내가 봤을 때는. 처음 길이만 해도, 그래도 나은데. 아, 처음 길이 딱 여기였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안 될 수도 있고, 그 정도 잘라야 될 수도 있고. 블랙을 그때 언제 했더라? 반년 전? 그래갖고 한 2년밖에 안 걸렸을걸? 사실 한번 딱 빼고 나면은 진짜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어디가 블랙이고, 잘한 부분인지. 가격은. 탈색제가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블랙했던 머리고 머리 끊어질 거 생각하면 그래도 이걸로 해야 되고 제일 좋은 걸로 해요. 제 머리 살려주세요. 이걸로 해야 되고 아마 두 번은 해야 될 거예요. 한 번 빼고 나서 그분 걸로 한 번 더 빼야 될 거고 일단은 이걸로 진행할게요. 저 근데 이름을 어떻게 처음으로 하는지 알아요? 소담쌤 인스타보다 바다님이죠? 네. 처음 알았어요. 스토리 보고 처음 알았는데 딱 들어가서 어? 어? 아 이름이 바다님 이걸 처음 한 거예요. 근데 고객님들이 다 막 후기나 막 리뷰 같은 거 쓸 때 바다님도 막 엄청 많이 써주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이름을 말하지 못했는데 스토리 보고 다 아시는 거 같아요. 아, 그게 저도 소담쌤 스토리 보고 처음 알았어요. 원래 명찰이 있거든요? 근데 명찰도 바다 이름이 다 지워져가지고 아, 안 보여요. 아, 왜요? 왜 지워졌지? 지금 1년 만에 이름 처음 한 거 아니에요? 1년, 그쵸? 그래서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와, 성함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름을 말할 일이 없으니까.
나 검색해봐야겠다. 나 오이는 그러니까 그게 많이 들어간다. 어, 알아요. 저 초콜릿 만들었다고. 저도 안 챙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빼빼로 데이트도 안 챙겼고, 그냥 빼빼로 데이트 빼빼로 하면서도 같이 먹고. 맞아요.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자기 진짜 평생 소원이라면서 초콜릿 한 번만 만들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미쳤냐고. 우리가 고등학생도 아니고 그걸 왜 만드냐 내가. 네가 만들어라. 네 사이트인데 나 한 번 만들어줄 거냐 내가 이랬거든요 제가. 근데 자기가 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그거는 쉽잖아 이러면서. 아 싫다 내가 고등학생이냐 절대 안 해줄 거라고 하니까 막 남자친구가 아니 나는 진짜 비싼 거 한 개도 필요 없으니까 제발 초콜릿 한 번만 만들어주면 안 되냐. 나는 너의 그 정성이 묻은 그 선물을 한 번만 받아보고 싶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막 그런 거 막 만들어주고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말해도 제가 절대 싫다고 했는데 말 안 하고 그냥 장난감 가지고 만들고 왔거든요. 어제 밤에 싸웠는데 싸우다가 너무 제가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니 때문에 강릉까지 내려와서 초콜릿까지 만들었는데 이런 말해버려서 서프라이즈를 너무 못해요. 나는 못하는데 입이 너무 근질거려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내 화에 못 이겨서 그거 다 뭐라고 남자친구가 이제 거기서 당황을 한 거예요. 화를 내다가 그랬더니 막 미안하다고. 어머 어떡해? 안 아파요? 아 너무 웃기다 근데. 오 진짜 근데 여기 엄청 잘 빠졌다. 와 블랙한 게 확 티나. 한번 하면 딱 보일 거라 했잖아. 이만큼이 자란 거예요. 와, 반년 대박. 그때 블랙했던 많이 자랐다. 이렇게 묶고 다니면 금발인 줄 알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두 번째 탈색. 아니면 쌤 지금 이거 해볼래요? 바르면서? 제가 이거 질문한 거에 아, 그렇다 아니다만 네. 해봐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도 보통? 매우 아니다. 왜? 도이? 짜잔. 머리가 엄청 밝아졌죠? 너무 밝지? 머리가 밝았어요. 나름 난 좋은데 이럴걸? 근데 빨리 그거 애쉬로 덮으니까 일단 여기서 붙여보면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 나 블랙백이도 안 하고 그냥 탈색약만 두 번. 블랙백이 안 했어? 어 나 안 했어. 대박이지? 안 했어? 어! 너무 잘 블랙 빠졌지? 했잖아. 했는데 블랙백이를 안 했어. 그러니까 그 탈색약이 개 좋은 거야. 대박이지? 블랙 빼고 해야 되거든. 나 블랙백이 안 했는데 대박 잘 됐지. 그거 치고 되게 잘 돼. 그리고 나 머릿결도 별로 안 상함. 여기 만족해. 원래 네가 강철 두피라서 강철 머리. 두피는 많은데 머리카락은 바사삭이거든. 머리카락 싸움하면 항상 지고. 어쨌든 후담쌤 최고다. 지금 눈썹이 조금 웃기긴 한데 형 같아 지금. 형. 지금 이제 에드비로 가고 있고 에드비에 가가지고 붙임머리를 하고 염색은 시간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붙임머리를 한번 해보고 이제 시간이 되면 염색을 하고 아니면 그냥 붙임머리 한 채로 부산에 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머 인사해주세요 쌤. 오 안녕하세요. 오 텐션이 좀 높으셨는데 오픈 사이. 머리가 근데 너무 좋아. 진짜 내 말 들으라니까. 제가 소개해준 데서 다 성공했잖아요. 맞아. 언니 너무 자연스럽잖니. 어디서 하셨어요? 어? 저 드디에 애로 시작했던 드로 시작해. 네? 엔드비였나? 너무 뻔뻔해. 컬러가 되게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당황스러워요? 네. 이거에 맞는 컬러 그러네. 당황스럽다. 아, 너무 다르다. 어 그러네. 엄청 다르네. 헐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세상 염전해. 저 여기 세상 전전. 어 우리 거랑 똑같은 건가? 빨리로 나와줘. 에드비죠. 어디서 하셨나요? 애로 시작하는 에드비요. 그치 말이네? 에드비. 걱정이 되는 게 내가 준비했던 그 백모 컬러 일단 어두워가지고 지금 너무 당황스럽네. 일단 맞는 컬러를 갖고 와볼게. 저희 50만 뷰티 유튜버 소용가라. 아 56만 무슨 유튜버지? 800명 유튜버 에드비의 오 슈퍼스타 콜라보 22인치 핑보 붙임머리 기대해주세요. 아 이게 안망인데 너무 어려운 머리네요. 이 머리 에드비 최대 굽이 그래도 탈색이 잘 됐네요. 두 번만에 에드비 잘 됐어요.
샬롯도 부티크 페이퍼 입자. 어디라고요? 샬롯도 부티크 페이퍼 입자. 원하시는 색이 어떤 거? 저는 붉은기만 안 돌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쉬 정도 그냥 애쉬 베이지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빠졌을 때 붉은기 없이 빠질 수 있어요? 바이올렛 좋아요. 바이올렛 좋아요. 빠지면 이뻐. 너무 너무 좋아요. 여기가 흑발을 썼어가지고 뒤에. 다시 흑발해야 되나요? 어머 힘들어라. 근데 이게 오남 염색을 해야 이제 완성 되는 건데 그 직원분 이렇게 빼올 줄 몰랐어. 나는 이렇게 빼올 줄 알았어.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눈 한번 혹시 저도 같이 따를게요. 많이 봐왔거든요. 대실장님 한 시간 안에 끝내겠습니다. 죄송해요. 나 죄인이야. 원래 잡혀있던 거거든. 어머 여기 잘라주세요. 프로는 이런 실수하지 않아요. 왜 나 800명 예쁜데? 800만인줄 말솜씨 보면 800만. 지금 왜 이 세모 들어갔을까? 그러니까요. 어, 미애랑 컴퓨터 여기 보면 좋지.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저 지금 여기 보고 있어야 되는데. 낫 프로. 소윤님 머리색이 약간 얼룩이 있어가지고 미애 여기 이 정도 색이었으면은 요거에 맞는 컬러로 들어갔을 텐데 지금 끝에가 약간 탈색이 덜 빠진 컬러가 조금 있어서 요거에 맞는 컬러로 들어가야 이제 염색을 했을 때 좀 잘 어울러질 것 같아서 그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면 블랙을 빼야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얼룩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맞는 컬러로 붙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염색해야 돼요. 염색 안 하면은 어디서 붙였니 뒤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애드비 욕먹이는지. 맞아요. 염색을 꼭 할 겁니다. 안 하면 안 보낼 거예요. 우와 다행이다. 부산 가신데 어제 부산 못 가요. 어머 저 아침에 도착하려고요. 부셨는데 너무 티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분 붙인 머리로 대체를 할게요. 제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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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유. 그럼 제포라고 부르세요. 제포님 너무 싫어. 근데 제가 소윤 이름 외운 것도 좀 네. 오래 걸려가지고 좀 심각한데요? 소윤 너무 쉬운데? 그니까 야 아직 우리 직원 이름도 지금 못 이어가지고 지금 별 하나인데? 난이도가? 제 주소도 몰라요? 어머 진짜요? 강아지들 이름은 다 외우시잖아요. 강아지 이름은 외웠지. 근데 집 주소는 지금 아직도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검색해서 어이없어. 네이버에 그러니까. 아파트 이름 검색해. 적성에 맞는 일을 정말 잘 찾으셨네요. 맞아요. 공부 쪽으로 빠졌으면 어쩔 뻔. 다음으로 클렀죠. 저도요. 대표님 처음에 예약 실수해가지고 너무 조심해가지고. 왜요 왜요? 아 염색까지 염색 예약을 안 했거든요. 포탈이랑 했는데 어. 그래서 금발이 된 거야? 응. 근데 난 금발이 좋아. 근데 지금 딱 예쁜데 머리색? 어, 이게 좋아. 나 저 색까지 빠지고 싶다. 두 번 더 해야 해. 나 애쉬면 만족해. 애쉬유니까. 어머 잘하네. 라인 맞지? 아 그게 애쉬야? 애쉬유. 아 나 앨리스인 줄 알았어. 제 인스타 아이디요? 응. 아 그거 말고 쇼핑몰이 애쉬유예요. 어머 제 아, 인스타 인스타에도 아니야 인스타에도 그렇게 써있어. A로 돼 있잖아. 아 맞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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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잘라주세요. 괜찮아요. 저는 플래티늄을 프리미엄으로 읽은 적이 있어요. 어머 애쉬유를 앨리스라고 읽는 게 더 심하죠. 나 옛날에 뭐지? 차 이름 했을 때 렉서스를 롯데로 봐가지고 엘마크 뭐 롯데인 줄 알았어. 어머 너무 웃겨. 아 개웃겨 진짜. 사람 얼굴은 잘 기억하시죠? 아니요. 원장님은 10년 전 건 되게 잘 기억하시고 어머 10년 후에 기억하시고 이 장면을 10년 후에 다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 저장고가 10년 후에니까. 그럼 혹시 유세윤 사진 보면 본인 사진이라고 착각하시나요? 어 근데 별명인데 내가 별명이었는데 유일하게 사람 닮았다는 사람이 유세윤이었죠. 미쳤나봐. 비밀이요. 근데 그 아니 내가 봤을 때 원장님은 말한 것도 기억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처음 닮았다는 말을 처음 한다는 듯이 두 번이나 하시고 기억을 못하시고 유세윤 닮았다는 말도 원장님 입으로 했거든요. 유세윤 닮았다는 입으로. 제레미님. 제레미요? 제레미님. 앨리스 소윤과 제레미님. 영어로 앨리스 해야겠다. 어, 나 영어 이름 있는데. 뭐예요? 페니스. 뜻이 뭔지 알아? 뭐예요? 온화한 남자.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온화해. 정수님은요? 테디. 어 너무 잘 어울려. 테디가 뭐야? 곰? 곰.
캔디 너무 찰떡인데? 제이민 제레미로 해요. 제레미 할게요. 난 앨리스. 앨리스. 머리도 앨리스인데? 조회수 올리는 법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또 대전문이죠. 어그로를 끄세요. 어그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붙임머리를 하러 왔어요. 그러면 썸네일 올릴 때 얼룩덜룩 바사삭 머리 붙임머리 과연 결과는? 이런 식으로? 이런 맞아 맞아. NTV의 차은우가 한다면 내가 나오면 혹시도 당할 수 있어. 애매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우리 일자로 서가지고 죄송합니다. 검은색 옷 입고. 아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차은우님의 명예를 훼손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애드비 유튜브에서 빠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유세윤 등장. 박원균 안 넣었어요. 박원균! 모델 정혁 아세요? 야! 닮았죠? 아니 근데 머리 단발일 때 진짜 닮았었는데 머리 길어지니까 잘 모르겠네. 난 근데 긴 머리가 훨씬 나은 것 같아. 그쵸? 내 말 항상 들으라니까. 어디서 붙였지? 애로 시작하는 애들. 어디야 우리가 대체? 붙임머리는? 진짜 애들. 우와 붙임머리. 오 이렇게 온게 좀 별로 티 안 나는데? 붙임머리를 다 했는데 붙임머리 제가 이 위에 색깔을 다 못 빼고 와가지고 블랙 때문에 애쉬로 덮을 거여서 밑에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색만 하면 끝이에요. 떨려. 제일 떨려요 지금 붙임머리보다. 오늘 수윤이한테 해줄 컬러는 무슨 컬러인가요? 나는 조금 톤다운해서 네. 이 블록을 조금 잡으려고요. 여기가 바로 염색 맞지? 그게 어디라? 막 화가 터지진 아, 그런 건 그렇죠. 아닌데 피가 아픈 것 같아요. 어, 탈색하고 와서. 어머 벌써 아픈데. 아픈데 그냥 소리 질러. 탈색 몇 번 하셨어요? 두 번이요. 맞아 탈색하고 염색하면 진짜 아프거든요. 어 따가워라. 소리 질러요? 예전에 중국 고객님 오셨었는데 아프다고 계속 막.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빨리 헹구라고. 헹궜어요 그래서? 응 헹궈주고 그랬더니 닦아주고 그 다음에 꼬리빗 준 다음에 긁으라고 간지러워. 나 꼬리빗으로 많이 긁었는데. 다시 드릴게요. 어, 감사해요. 뭐 색깔이 벌써 예뻐요. 벌써? 정수리색이 너무 나 예뻐. 나 오늘 여기서 어머 소리를 지금 몇 번. 아, 나 어머 소리 하기 싫은데 진짜 이 그 언니 때문에. 제레미님이 어디가 왜 하는지. 제레미님. 어머 진짜 아프네. 아 파스 좀 넘어가지고 지금 칼에다가 불 지져가지고 이제 되는 이제 바늘로 아 아니에요. 아직은 약간 드라이기 한 군데 계속 세고 있는 느낌? 우리 집에 한번 보실까? 어 귀여워. 근데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얘는. 네. 어떻게 알아봐요? 다 알아볼 수 있어. 어 귀여워. 지성이로도 지금 눈 이어가는 거야. 진짜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누가 누군데 어떻게 알아요? 제니 다 알아볼 수 있지. 다 알아볼 수 있지. 블리 어 너무 놓고 봤어 너무 강아지. 누리 귀엽죠? 어, 너무 귀엽다 근데 제이미가 사온 다이어트 하시나봐요? 어머 저 마늘쪽 간식이거든요. 마늘 다이어트 식이에요. 아 다이어트 식? 다이어트 식이에요. 이집어 좀 드신 다음에요? 어머 이거 다 제품가요? 이에요? 손살 드세요. 이거 손살이에요. 진짜 괜찮다. 이렇게 밝은 건 처음인 것 같아. 아, 이 정도 밝은 건 처음이야? 그러니까 해봤었는데 이렇게 탈색을 아, 하고 아, 이렇게 입힌 건 처음이고 그냥 계속 염색을 했다가 물이 빠져서 밝아지는 아, 그런 것만 그래. 해봤어요. 네. 수윤이 아프로디테 변신. 어머 앨리스예요. 에이슬? 에이슬도 한번 데려와야겠네. 어, 그러네 앞머리가 있으니까 티가 많이 안 난다. 피부를 아주 까맣게 해야겠어. 앞머리 보이게. 세톤 어떻게? 그러면 저 암흑이에요. 성범이랑 같이 다녀야 돼 그럼. 성범이 뭐 나왔어? 백반 성범. 어 너무 자연스럽다. 아, 저 여기 진짜 자연스럽다. 어머 보이세요? 누나만 보여줘야 돼. 자연스러워야지. 저 몇 명이 달랐더니. 망하면 어디? 자연스러우면? 애드비! 완성됐어요. 와. 근데 괜찮죠? 이렇게 보니까 티가 하나도 안 나는데요? 아니 처음 아까 했었을 때는
뭔가 컬러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염색하니까 좀 잘 어우러지는? 응 진짜 차이 안 나죠 이렇게. 아 너무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려요. 밝은 머리도 검은색 머리도 잘 어울리고 밝은 머리도 잘 어울리고 진짜 안 어울리는 머리가 없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끼를 부리시죠? 저는 두어 찍어도요 제가 부끄러워서 못 봐요. 아 너무 예쁘다. 꽃이 어, 진짜 예쁘다. 어머 또 등장하셨다. 잠시만요 제레미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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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제가 했어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저세상은 탈세 끝났고 친머리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열심히 달아줄게요. 또 혹시 몰라요 애드비 계정으로 좀 나타날 수도 있어. 또 저같이 이런 얼룩진 머리도 와가지고 어떻게든 수습이 되거든요? 저는 답이 없었어요 원래 처음에. 근데 지금 해답을 찾았네요. 뭐라는 거죠? 몰라요. 애드비 쓰였으니까요. 우리 친머리는? 애드비 애드비 같네. 애드비. 저희 애드비 TV 유튜브도 있으니까. 아 맞아요. 저희 좀 한 번만 제가 여기다가 띄워드릴게요. 근데 한 명 넣는 거 아니야? 아무도 안 하고. 아 괜찮아요. 왜냐면 거기서 제 영상이 올라가거든요. 소유님의 그 치킨 먹는 영상 올라갑니다. 맞아요. 먹방 영상 아주 1초. 그러면 이제 끝냅시다. 안녕.